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의 대표연설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입니다.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천명합니다. 정치인은 주권자의 대리인입니다. 국민이 맡긴 권력은 오직 국민만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서러운 국민의 눈물을 닦고 절망하는 국민들께 꿈과 희망을 드려야 합니다. 강자의 횡포를 억제하고 약자와 동행하며 모두가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국민은 묻고 계십니다. 우리의 정치는 과연 그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저와 민주당부터 반사 이익 정치가 아닌 자라기 경쟁으로 희망을 만드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미래의 비전을 뚜렷이 제시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유능한 민주당으로 거듭나겠다는 약속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선입관을 버리고 상상을 한번 해 보십시오. 가난을 증명한 사람을 지원하지 않고 모두를 지원한 후에 불필요한 목숨 해소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재정 부담은 같지만 국민의 삶에 엄청난 변화가 생길 것입니다. 탈락이 두려운 노동 회피가 없어질 것이고 생활 수준을 증명할 필요가 없어서 낙인 효과도 없습니다. 소득은 적지만 만족도가 높은 일자리가 많이 생길 것입니다. 지원의 사각지대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야 했던 수원의 새 모녀나 배가 고파서 달걀 한 판을 훔치고 감옥에 가야 했던 이들에겐 죽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최소한의 삶을 지원받는 사회가 아니라 기본적 삶을 보장받는 기본 사회여야 한다고 믿습니다. 경제 선진국에 진입한 경제력과 앞으로 더 높아질 과학 기술력을 감안하면 우리나라는 국민의 기본적 삶을 책임질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선진국에 비해 많이 부족한 복지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더 효율적인 제도를 설계, 실험, 정착시킬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해방 후에 이루어진 혁명적 농지 개혁이 새로운 사회 발전의 토대가 됐습니다. 산업화로 고도성장을 이뤄냈고 세계에 자랑할 민주국가로 우뚝 섰습니다. 그러나 다시 불평등과 양극화, 이로 인한 효율성 저하로 성장은 지체되고 갈등과 분열의 각자 도생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산업화 30년, 민주화 30년을 넘어서서 기본 사회 30년을 새롭게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소득, 주거, 금융, 의료, 복지, 에너지 통신 같은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기본적 삶이 보장되도록 사회 시스템을 바꿔가야 합니다. 출생부터 사망까지 기본적 삶이 보장되고 미래와 노후 의 불안이 사라져야 실력과 노력 으로 성공하는 사회에 재난이 닥 쳐도 걱정 없는 사회가 가능해집니다. 자녀가 내 삶의 짐이 되지 않고 나보다는 더 나은 삶을 살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아이도 낳고 행복한 미래도 꿈꾸지 않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불가능한 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해야 하고 또 얼마든지 할수 있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사회제도는 모두가 일할 수 있고 일한 만큼 생산과 소득이 보장되는 것을 전제로 했습니다.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는 건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실업 급여 같은 복지 제도 역시 소득이 노동으로부터 생긴다는 걸 전제로 이를 보완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시작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원하는 사람 모두가 일할 기회를 충분히 가지기 어렵다라는 예측이 많습니다. 노동이 생산의 주력이던 시대에 합당했던 사회 제도는 기술이 생산의 주력이 되는 시대에는 제대로 작동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삶이 아니라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사회로 대전환을 고민해야 합니다. 기본 사회 정책이 우리 대한민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부담자의 수혜자가 부담자와 수혜자가 분리되지 않고. 모두가 수혜자인 기본사회 정책은 부담 집단과 수혜 집단의 갈등을 최소화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우리는 기본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기본사회의 핵심 비전은 국가가 국민의 미래를 책임지고 희망과 혁신의 꽃을 피워내는 것입니다. 선진 복지 국가들에서 위험한 혁신에 도전이 많은 이유는 평균대 밑에 두툼한 매트리시가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바닥이 콘크리트라면 평균대 위의 도전은 망설여질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힘도 머리를 맞대주십시오. 국민의힘 정강정책 1조 1항에 기본소득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미완의 약속,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 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 그게 바로 노인의 기본적 소득을 보장하는 노인 기본소득이었습니다. 지방 소멸 위기 속에서도 햇빛 연금을 지급하는 전남 신안군은 유일하게 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월 15만원의 농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도 정책 시행 8개월 만에 인구가 9% 증가했습니다. 시행 중인 아동수당은 물론이고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월 100만원의 부모급여도 아동 기본소득입니다. 더 나은 삶과 더 나은 미래 앞에는 여도, 야도 그리고 진보도 보수도 없습니다 불안과 절망이 최소화되는 기본사회를 향해서 함께 준비하고 함께 나아갑시다 <laughs>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근현대 백년사에서 대한민국은 가장 성공한 나라입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일고낸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 성과,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민주화 성과 위에 문재인 대통령에 이르러 공식 선진국으로 인정받는 기적 같은 성공의 역사를 우리는 써왔습니다. 성공의 역사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는 심각한 위기들이 한꺼번에 밀려오고 있습니다. 산업혁명 시대의 끝자락에서 녹색혁명 시대로 넘어가는 이 문명사적 대전환기에 위기의 파고를 넘지 못한다면 우리의 성공 역사는 순식간에 실패의 역사로 뒤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는 기회의 또 다른 이름이고, 우리의 선대들이 그리 웠던 것처럼 이 위기도 기회로 바꿔야 하고, 또 바꿀 수 있습니다. 먼저 민생 경제 위기를 넘어서야 합니다. 3년이 넘는 코로나 전쟁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희생이 너무나 컸습니다. 다른 나라는... 국채 증가를 감수하며 국가가 비용을 부담했지만 우리는 그 비용을 국민에게 전가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같은 복합 경제위기는 민생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30년 만에 최대로 오른 장바구니 물가, 금융위기 이래 처음 1,400원을 돌파한 환율, 무역 통계 작성일에 최악의 무역 수지 이런 것들이 그렇습니다. 금리가 7%에 이르면 원리금을 못 갚는 국민이 190만 명이나 될 것이라는 암울한 예측도 있습니다. 자유 무역 시대가 저물고 보호 무역 시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에 따른. 한국 자동차 차별을 시정하지 못하면 이제 자동차는 한국에서 생산하고 미국에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 생산해서 미국에서 판매하는 것으로 바뀔 것입니다. 국내 제조업 공동화 일자리 축소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주요 선진국들이 하는 것처럼 위기에서 국민을 보호하고 위기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서 국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정부 여당은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연 3천억 이상의 영업 이익을 내는 초대기업의 법인세를 깎아주고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10억 원에서 10배가 넘는 100억 원으로 높이고 3주택 이상의 종부세 누진제를 폐지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특혜감세로 부족해진 재정은 서민 예산의 삭감으로 메우려고 합니다. 저비용 고효율이 입증된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주택 예산의 대대적 삭감, 정말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가난한 우리 노인들을 위해서 취약한 노후소득을 보충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이 있습니다. 이 노인 일자리를 6만 개나 삭감한다는 것 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청년 내일 체험 공제,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같은 청년 예산도 대대적으로 삭감했습니다. 서민 지갑 털어 부자 곡간 채우기 정책은 민생 경제 위기의 근본 원인인 양극화, 불평등을 확대시킬 겁니다. 우리 민주당이 반드시 막겠습니다. 금리 급등에 따른 이자 부담이 저소득, 저신형 가구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금융소외계층의 최후부로는 악덕사채업자가 아니라 바로 국가라야 합니다. 불법사채무역법, 이자폭리방지법으로 불공정을 바로잡겠습니다. 누구나 금융에 쉽게 접근하고 기본적인 금융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본 금융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금리 부담을 낮추고 신속한 채무 조정으로 조기 회생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연이은 태풍과 집중호우로 반지하 등의 서민 주거 지역 피해가 정말로 큽니다. 그러나 주택 침수 시의 지원금이 최대 200만 원이고, 그나마 기업이나 영업 시설은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재난에서도 국민의 기본적 삶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지원액을 현실화하고 지원 대상을 늘려가겠습니다. 납품 단가 연동제로 고물가 부담을 원청과 하청업체가 나누게 하고 중소기업과 하청 납품업체의 단결권과 교섭권을 강화해서 상생의 기반을 만들어가겠습니다. 화물차 안전 운임제를 유지할 뿐 아니라 그 대상도 확대해 가겠습니다. 모든 것이 다 오르는데 식량 안보의 핵심인 쌀값만 폭락 중입니다. 국민의 힘이 반대하지만 쌀값 안정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서 농민들이 풍작을 걱정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이제 국가 균형 발전은 시해나 배려가 아닌 국가의 존속과 지속 발전을 위한 불가피한 필수 과제입니다. 부, 울, 경, 충청권, 광주, 전남, 대구, 경북권의 메가시티 구상을 현실화해서 수도권 1극 체제를 5극 체제로 다변화하고 제주, 강원, 전북을 특별 자치도로 만들어서 5극, 3특 체제로 국토를 재편해 가겠습니다. <laughs> 철도, 의료, 항공 전력 같은 기반 시설과 공공 서비스의 민영화는 국민의 부담 증가로 기결된 것이 세계사적 경험입니다. 민영화 방지법, 국유재산 특혜 매각 방지법으로 국민재산 유출을 막을 것입니다. 신보호주의, 무역주의 대비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 경제안보와 경제영토 확장은 정부의 가장 중요한 숙제입니다. 저와 민주당은 국익 우선 실용 외교의 원칙 아래 경제영토 확장에 초당적으로 협조하되 국익과 국가위상회소에는 강력하게 대응하겠습니다. 기후 위기는 인류가 해결할 가장 큰 숙제입니다. 이대로 가면 다섯 번째로 멸종한 공룡에 이어서 인류가 여섯 번째 멸종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지구 온도는 산업 혁명 이전 대비 1.1도씨 올랐고 마지노선인 1.5도씨를 위협 중입니다. 전 세계가 화석에너지를 줄이고 재생은너지를리리 관련 산업을 집 집중 육중중입다다 풍력, 태양광, 전기차, 배터리, 친환경 조선고, 항공기, 초절전 반도체, 그린 수소 그리고 에너지 절감형 건축 소재 같은 그린 Energy, Energy, e 극심한 에너지난을 겪으면서도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을 45%로 늘리고 있습니다. 탄소 국경 조정 제도 도입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전기차나 배터리, 태양광 반도체 같은 그린 뉴딜 산업을 자국 내에 집중 육성 중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원전 비중을 32.8%로 대폭 올리고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를 30%에서 21.5%로 대폭 낮추고 있습니다. 완전히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적 무한 경쟁 속에 우리만 거꾸로 가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방향을 바꾸고 속도를 올려야 합니다. 애플, 구글 같은 대다수의 글로벌 기업들은 RE100을 선택했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도 이미 가입했습니다. 국내의 재생에너지 생산을 빠르게 늘려가지 않으면 기후위기 대응 실패는 물론이고 제조업의 해외 유출, 경쟁력 약화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냉전 속에서 지정학적 위기를 산업화의 기회로 만들었던 것처럼 기후 위기를 대대적인 산업 전환과 선도 국가로 도약하는 기회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반발짝 늦게 가면 도태 위험의 허덕이겠지만 반발짝만 일찍 가면 무한한 기회를 누리는 선도자가 될수 있습니다. 추격자를 선도자로 만드는 것이 바로 국가의 역할이고 정치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미 우리는 기후 관련 제조업 분야에서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세계적 변화를 체감하고 있고, 우리 국민들께서도 위기를 넘어 새 미래를 대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직 정부만이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국회 기후위기 탄소중립 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드립니다. 재생에너지와 원전이 대립이 아닌 보완관계임을 인정하면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화석연료 사용을 감축하는 방안을 반드시 모색해가야 합니다. 탈석탄, 감원전 재생에너지 확대가 에너지 정책의 미래입니다. 제주도와 서남해안은 재생에너지를 만드는 원료인 햇빛과 바람이 넘칩니다. 울산 앞바다 같은 동해안 역시도 부유식 풍력의 최적지입니다. 풍력발전 원수토법, 분산에너지특별법을 제정하고 에너지고속도로를 건설해서 전국 어디서든 누구에게나 재생에너지 생산과 판매의 길을 열어서 재생에너지 산업과 일자리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 바이오가스 같은 지역 특성에 맞는 재생에너지 발굴로 주민들이 에너지 기본 소득을 받게 된다면 신안군이나 청산면처럼 인구 유출에 따른 지방 소멸도 완화할 수가 있습니다. 기후 위기 대응은 디지털 대전환을 동반합니다. DNA, 데이터 네트워크, AI를 주축으로 도시와 기업을 스마트화하고 자원과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고 생활 문화를 업그레이드 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류는 그동안 채굴, 생산, 사용, 매립이라는 하나의 방향으로 자원을 무한 소비해 왔습니다. 이제는 자원순환으로 지구 악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인류와 자연이 공존하는 새로운 모델을 구축해야 합니다. 자원순환 사회에서는 이용 물질 총량이 줄어듭니다. 이 공간에 문화와 예술의 창의성을 더 많이 담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최근 오징어게임이 미국 애미상 6관왕에 올랐습니다. 문화예술인 기본소득 같은 적극적인 문화예술 지원 정책으로 K-문화 콘텐츠가 더 넓고 더 깊게 전 세계에 스며들게 해야 합니다. 초저출생과 인구위기는 지방 소멸을 넘어서서 국가 소멸을 걱정할 문제가 됐습니다. 올 상반기 출생률은 0.75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갱신했습니다. OECD 평균이 1.6명 수준이니 정말로 충격적인 수준입니다. 재앙 수준의 초저출생 문제는 먼 미래의 위기가 아니라 당장의 심각한 사회 경제 문제입니다. 매년 여성 의학과나 소아과 방문자가 줄고 어린이집 유치원 폐업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구매 인구 감소로 내수 산업은 위축되고 부동산도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될 것입니다. 초저출생의 원인은 여러 가지겠지만 근본 원인은 바로 절망적인 미래입니다. 경제 정책이 곧 인구 정책인 이유입니다. 먹고 살 걱정을 없애는 것이 우선입니다.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어야 노후와 미래 불안이 사라집니다. 출산은 개인이 하는데 한 아이를 키우는 데는 온 마을이 필요합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돌봄은 바로 국가의 책임이어야 합니다. 영유아, 아동, 간병, 장애인, 어르신 이 5대 돌봄 국가 책임제를 확대하겠습니다. 아동수당을 확대하고 아버지에게도 육아휴직을 할당해서 보육 책임을 나눠지게 하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박자가 잘안 맞는 것 같긴 하네요. 누구나 18평, 25평 규모의 저렴한 주택에서 부담 없이 신혼 살림을 시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칙과 비정규직 공정수당제를 안착시켜서 임금 격차를 줄여가겠습니다. 아프면 쉴수 있는 상병수당을 본격화하고 기초 노령연금은 월 40만원으로 그리고 모든 노인으로 점차 확대해 가겠습니다. 23년부터 시작되는 병력 자원 부족에 미리 대비하고 청년 일자리 확충 그리고 스마트 강군을 위해서 선택적 모병제 도입에 힘쓰겠습니다. 저출생과 빠른 고령화로 정년 연장도 불가피합니다. 대법원 판례로 이미 진행 중인 생산직부터 단계적으로 정년 연장을 확대하되 청년 일자리와 상충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변화를 고려한 특단의 대책도 필요합니다. 프랑스에서 출생률을 2.1명까지 높이는 데 기여했던 생활 동반자 제도 도입. 바로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장 만능주의에 빠진 각자 도생 사회가 아니라 기본적 삶이 보장되는 나라를 만들어야 초저출생 그리고 인구 문제 해결의 단초가 열릴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함께 논의할 인구위기와 초저출생 대책 특위 구성을 제안 드립니다. 평화의 위기는 한반도의 숙명적 과제입니다. 최근 북한은 핵무력 사용을 법제화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광어용이 아니라 선제 공격용으로까지 활용하겠다는 것은 매우 충격적이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7차 핵 실험이 임박했다는 징후도 뚜렷합니다. 미중 갈등의 심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한반도의 신냉전이 확산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평화의 위기입니다. 새로운 해법이 필요합니다. 이제 이념과 체제를 뛰어넘어 남북 모두에 도움되는 실용적 방안에 집중할 때입니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 조건부 제재 완화와 단계적 동시 행동을 제안드립니다. 약속을 위반하면 즉각 제재를 복원하는 걸 전제로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상응하는 대북 제재 완화 조치를 단계적으로 동시에 실현하는 것입니다. 한반도 운명의 당사자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민주당은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서 한국의 주도성을 강화하고 미국과 북한을 설득하는 데 초당적 협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김대중 정부의 햇볕 정책, 노무현 정부의 평화 번영 정책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계승 발전시켜서 한반도 평화 경제 체제를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laughs> 평화 경제 체제는 평화가 경제 발전으로 이어지고 경제 협력이 평화를 공고히 하는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 체제를 의미합니다. 대화를 재개하고 인도적 지원, 보건 의료 협력 같은 유엔 제재 대상이 아닌 사업부터 남북 협력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2020년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는 경기도의 대북 온실 건설용 자재 지원 사업에 대해서 제재를 풀고 승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남북의 결단만 있다면 유엔 제재는 넘을 수도 있는 벽임을 보여줍니다. 협력 사업은 상호 이익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국민께서는 북한과의 경제 협력, 교류, 인도적 지원은 지지하지만 북한만을 위한 일방적 정책은 찬성하지 않으십니다. 북한의 그릇된 관행과 태도에는 단호하게 변화를 요구하겠습니다. 대륙과 해양이 부딪히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성은 위기인 동시에 기회이기도 합니다. 강대국에 둘러싸인 우리 외교의 원칙은 강한 국력과 튼튼한 국방력에 기초한 국익중심의 실용 외교여야 합니다. 미국은 대한민국의 유일한 동맹이고 중국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입니다. 어느 쪽도 경시할 수 없고, 둘중 하나를 선택해서 운신의 폭을 좁힐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선택지를 제시하는 것이 바로 유능한 외교입니다. 한일 관계 개선 역시 큰 숙제입니다. 역사, 영토 주권, 국민의 생명 안전 문제는 단호하게 대처하되 경제, 사회, 외교적 교류 협력은 분리해서 적극 추진하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합니다. 외교가 경제이고 평화가 곧 경제입니다. 이제 우리는 고래 싸움에 등이 터지는 새우가 아니라 작지만 고래의 능력을 가진 나라답게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가 중심이 돼서 북한과의 소통, 대화, 협력을 이끌어내고 남과 북이 함께 주변국을 설득해서 우리 한반도를 신냉전의 화약고가 아니라 아시아 평화의 중심으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한반도 평화를 지키고 국익중심의 실용 외교를 펼쳐 나간다면 얼마든지 초당적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북풍, 총풍 사건처럼 안보와 평화를 정략의 대상으로 삼는 데는 단호하게 반대합니다. 안타깝게도, 며칠 전, 대통령의 영미순방은 이 정부의 외교 수준을 정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조문 없는 조문 외교, 구력적 한미 한일 정상회담은 국격을 심각하게 훼손시켰습니다. 전기차 차별 시정을 위한 IRA 논의와 한미 통화 스와프는 이번 순방의 핵심 과제였음에도 꺼내지도 못한 의제가 됐습니다. 총성 없는 전쟁인 외교에 연습은 없습니다. 초보라는 말로 양해되지 않는 혹독한 실전입니다. 오판 하나, 실언 하나로 국익은 훼손되고 막대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제1당으로서 이번 외교 참사의 책임을 분명하게 묻겠습니다. 그 책임을 국민과 언론 그리고 야당에 뒤집어 씌우려는 시도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임을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민생경제, 기후, 인구, 평화의 위기는 결국 정치가 해결해야 합니다.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 주권자인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주권 의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정치라면 그 틀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 헌법은 1987년 6월 항쟁의 산물입니다. 체육관에서 간접 선거했던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뽑는 5년 단임제, 당시로서는 혁신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대는 변했고 국민은 변화를 요구합니다.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어서 책임 정치를 가능하게 하고 국정의 연속성을 높여야 합니다. 결선 투표의 도입으로 밀실 단일화가 아닌 합법적 정책 연대를 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감사원 국회의관과 같은 권한 분산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생명권, 환경권, 정보기본권, 동물권 같은 기본권과 자치분권을 강화해야 합니다. 직접 민주주의도 강화해야 합니다. 헌법을 바꾸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대통령 취임 초에는 여당의 반대로 임기 말에는 야당의 반대로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대통령 임기 중반인 22대 총선이 적기라고 생각됩니다. 올해 정기 국회가 끝난 지 후에 국회에 헌법 개정 특위 구성을 제안드립니다. <laughs> 합의되는 것부터 단계적으로 바꿔 가면 됩니다. 개헌특위가 국민적 합의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안을 만들고 2024년 총선과 함께 국민투표를 한다면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8,7년 체제를 바꿔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의 다양한 의사가 정치로 수렴되려면 특정 지역을 특정 정당이 독식하는 국회의원 선출 방식 바꿔야 합니다. 연동형 비례제 확대, 위성정당 방지를 통해서 국민의 다양한 의지와 가치가 국정에 수렴될 수 있도록 선거법을 바꿔야 합니다. 국회 특권 내려놓기도 미루지 않겠습니다. 면책 특권 뒤에 숨어서 거짓을 선동할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소환제로 국회의원도 잘못하면 소환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민주국가에서 법치는 국정의 기본입니다.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법치가 아닌 근거 없는 시행령 통치, 소위 영치는 삼권 분립의 위반이자 헌정 질서의 파괴입니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시행형 통치를 바로 잡고 국정을 정상화하겠습니다. 정쟁 때문에 민생이 희생되면 안 됩니다. 지금 당장 여야가 함께 해결할 숙제가 많습니다. 사각지대 없는 온전한 손실 보상 제도 기초연금 40만 원 인상, 코로나 백신 피해 국가배상 책임, 주식 공매도 개선, 가상자산 법제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설치, 간호법 개정. 이게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바로 지난 대선 당시에 여야 대선 후보의 공통 공약입니다. 국민께 공히 약속한 대선 공약은 함께 추진합시다. 여야 공통 공약 추진 협의체 구성 그리고 공통 공약의 공동 추진을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기적처럼 성공했지만 양극화와 불평등은 심화되고. 많은 국민이 희망을 잃고 있습니다. 이제 희망을 복원해야 합니다. 초부자들에게 부가 더 집중되는 사회, 일, 집과 일자리, 미래의 불안 때문에 결혼을 포기하는 사회, 초저출생으로 국가 소멸을 걱정하는 사회, 수도권은 넘치고 지방은 비어서 소멸하는 나라, 기후악당으로 세계가 지탄하는 나라는 우리의 미래가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는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기본적 삶이 보장되고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기대되는 나라여야 합니다. 없는 길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정치의 역할입니다. 국민의 공감을 넓히고 점진적으로 기본사회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재명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사안회를 선포합니다.